자, 그런데 대학력 갖췄는데 그 주택이 혹시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로 넘어간다? 자, 예를 들어서 갑에 주택이 있는데, 자, 이 주택을 담보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담보 대출 들어가기 전에 A가 예? 임차인이 뭘 갖췄다? 대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력이 뭐죠? 주택인도 주민등록 갖췄어요. 그 다음에 갑이 예, 담보대출을 받은 거야. 은행으로부터. 그러면 이 은행은 뭐가 있어서 자신의 채권이 있어서 이 주택을 뭐로 잡고 있는 거예요? 담보. 그걸 이제 등기부에다가 적어놓은 이름이 저당권이다. 무슨 권? 그러면 이 저당권 날짜와 대항력 날짜를 비교하면 어느 게 빨라요? 빠르니까 제가 앞에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저당권 뒤에 가서 붙어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임차인이 이렇게. 그럼 얘는 빨라 늦어? 늦어. 그러면 이 저당권 붙은 주택은 저당권이 붙어있다는 것은 여차하면 채무자가 뭘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권을 뭐하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이 저당권을 실행한다고 그래요. 뭐 실행한다? 그 저당권 실행이 보통 경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야. 저당권 실행을 뭐라 한다? 경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이제 경매로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 실행되면 이 주택이 뭐로 넘어간다? 팔리는 거야. 예?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저거는 원해서 지가 뭐 한 거고, 매매한 것은 주인이 지가 원해서 뭐 한 거고, 판 거고, 요거는 대출 받아서 돈을 제때 못 갚아가지고 저당권 시 경매가 된 거죠? 그러면 새로운 경락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만약에 병이 경락받았어요. 누가요? 그럼 병이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겠죠. 그럼 또 질문 들어가. 자, 경매를 통해서 병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은 물권법 2편 물권에 187조가 있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어. 에? 그러면 경매는 등기를 요하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지. 그러면 여기서 이 경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누구? 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경락대금은 그죠? 경락대금 이거 왜 경매한 거야, 병이? 아니 왜 이을이 경매한 거야? 자신의 채권을 뭐하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그럼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지. 그러면 경매가 되면 기억하세요. 등기부에 갑자기 빨간 줄이 딱 한 줄로 그어집니다. 경매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부에 어느 한 줄 쫙 줄을 그어져. 그리고 그 줄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 줄에 누가 서 있을까? 아니. 병이 그 빨간색 딱 서가지고 그 앞에 건 뭐다? 앞에 건 뭐다? 선. 뭐라고요? 이, 여기는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 집 이상에선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가. 이거 앞에 있죠? 뭐라 한다? 선. 순위. 아셨어요? 선의 반대말은 뭐? 후. 후순위죠?
그러면 A는 얘기지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 경매가 되면 등기부상의 말소 기준 권리가 뭔가 정해져. 지금 상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밖에 없죠. 그럼 앞에 건 뭐고 선순위고 뒤에 건 후순위야. 그러면 경락인이 딱 섰다가 앞에는 선이죠. 자기보다 먼저 앞에 있는 선배 아니야. 그럼 이 선배한테서 어떻게 돼요? 네? 가서 악수를 청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뭐 이렇게 안 씁니다. 그걸 인수한다 그런다. 이 사람이 앞에 건 뭐 한다?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은 악수하면서 왼손은 후 있지. 오른손은 악수하면서 왼손은 뭐 들고 있는 줄 아세요? 빗자루 들고 있어. 빗자루. 뒤에 건 뭐야? 싹싹싹 청소합니다. 오른손은 뭐하고? 악수하고 뒤에 건 뭐야? 나가라. 다 소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건 뭐하고? 인수. 누가? 경락인이 인수. 뒤에 건 소재.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몸으로 표현합시다. 자, 손을 양손 피시는데 기준이야 여기가. 그럼 여기 누가 서가지고? 경락인이 서가지고 앞에 건 뭐한다? 안아줘야 돼. 인수해야 돼요. 뒤에 건 쓸어. 이게 뭐한다? 소재. 앞에 건 인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도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 선순위 임차인. 말소 기준 뒤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건 뭐고? 선순위. 뒤에 건 앞으로 선순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앞으로 슈퍼 임차인. 뭐라고요? 얘는 슈퍼가 아닌 임차인.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누구? 이거보다 빨랐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누구한테? 병하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누구는? 호수지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 뭐 한다? 아웃된다. 뭐 된다? 아웃된다는 건 뭐죠? 쫓겨난다 그 얘기야. 그러면 경매 시 앞에 있는 슈퍼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지? 그러면 대항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 전주인과 맺었던 나머지 계약 기간까지 끝까지 뭐하고? 살고. 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누구한테? 이지한테 뭐할 수 있다?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어디 아닌 임차인은? 슈퍼 아닌 임차인은 어떻게 된다? 한 푼도 못 받고 아웃됩니다. 그럼 아웃될 때 이 사람 억울하니까 뭐가 뭘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돈 냄새가 어디서 나? 돈 냄새가 어디서 나? 킁킁거려 보니까 여기서 돈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보증금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여기. 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극장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돼 안 돼? 반드시 뭘 끊어야 돼? 표 끊어야 됩니다. 경락대금 들어갈 때는요 표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검사요? 표가 있을 때만 입장시킵니다. 예? 표가 뭐냐? 표가 뭘까요? 아니에요. 입장권. 응? 그 입장권을 뭐라 하냐면 우선 변제권.
무슨 권이요? 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는 입장권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무슨 권이요? 저당권자는 입장권이 조문에 적혀 있어요.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없어서? 가서 들어라니까요. 표검 사람이 입장권 내놔라는 얘기야. 입장권도 없이 어떻게 입장하는 얘기야? 그러면 주택 이거 부과하는 거야? 부과하는 안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 임차인들은 어떤 집만 찾아가라는 얘기야? 저당권 없는 집만 찾아가라는 얘기죠. 전국에 저당권 없는 집이 몇 집이나 있을까? 여러분도 혹시 주택 갖고 계십니까? 등기부에 저당권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야. 거의 대부분 뭐 받아서? 자기 집 아니야 사실은. 은행이 뭐 받아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 하나 샀을 거야. 근데 아파트 값이 올라 안 올라?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답보 상태인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가지고 한 10억 베팅을 했는데 은행에서 얼마 빌리고 한 7억 빌리고 내 돈 4억 가지고 3억가 샀어. 가격 오르면 좋은데 안 오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맨날 이자 나가지. 지금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맨날 뭐 내다가 정신없는 거야. 난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뭐야? 이자 내다가 정신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보증금 회수 못하잖아 지금. 그래서 특히 슈퍼 임차인 아닌 사람들이 여기 뭐 할 수 있도록 입장시키기 위해서 그 만든 제도가 확정일자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요? 보증금 뭐 받고 싶으면? 받고 싶으면 계약서에다가 뭐 갖춰라? 무슨 일자를 갖춰라? 무슨 일자요? 이 확정일자가 이게 무슨 변제다? 응? 우선 변제권 내용을 갖는 거예요. 무슨 권이요? 그러면 무슨 일자가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우선 변제권 던졌어요. 다 못 받은 잔액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못 받은 잔액 있을 때 네? 아웃된다. 아니다.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다. 고르세요. 네? 아웃입니다. 뭐 할 수 없다? 왜? 이미 뭐 할 수 없음을 전제로 출발한 거야. 아웃됨을 전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있어도 던져서 다 못 받아. 왜? 얘가 먼저 받아야 되지. 입장권 있잖아요. 얘가 받고 두 번째 받아서 못 받으면 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특히 슈퍼가 아닌 임차인들은 계약서에 뭘 갖추지 않으면 뭔 일이 발생한다? 아웃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뭐야? 날벼락 받는 거야. 여기 들어가서 받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됐죠? 그럼 특히 뭐 아닌 임차인들은 슈퍼 아닌 임차인들은 반드시 가서 뭘 갖춰라? 그러니까 미리 중개업자 여러분이 혹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권리 분석 가능하죠. 등기부 때 보면 이 사람이 슈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특히 슈퍼가 아닌 사람한테는 반드시 설명을 해주라고. 뭐 하시라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뭐 하세요? 갖추십시오. 어떤 중개업자는 자기 가서 뭐 한다 가서? 뛰어가서 뭐 받는 경우도 있어요? 확정일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정일자가 반드시 뭐 할 것? 있을 것. 자, 이제 슈퍼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 자, 이 사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A가 갑자기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A가 이 경락대금에 들어가서 배당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시 말합니다. A가
이 경락대금에 들어가서 입장해서 배당받고 다 받고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손 안 드시면 뭐야? 시험장에서 그러면 안 돼. 모르죠? 그 순간 느낌으로 팍 찍으셔야 돼. 그걸 못하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시간 다 잡아먹어. 모르는 것은요, 열 번 생각은 몰라. 그때 그 가슴에서 시키는 대로 해. 있다 그러면 그냥 있다 찍고, 없으면 뭐야 그냥. 그러면 시간 낭비가 없어요.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아니, 나눠서 봐야 된다. 이 사람은 대항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대항이 뭐죠? 전 주인과 맺었던 나머지 계약 기간 끝까지 뭐하고 살고 보증금을 누구한테 나중에 병한테 받아가는 거지. 경락대금에는 입장 못합니다. 아까 있잖아요. 표가 뭐야? 입장권 있습니까 이 사람? 대항력이 뭐예요? 대항력이 주주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입장한다 못한다? 못해. 뭐만 해야 돼? 대항만 한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슈퍼 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춘 게 아니고 겁이 나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대항력도 갖추고 플러스 확정 일자까지 갖췄다면. 무슨 일자? 확정일자 용도가 뭐라고? 입장권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임차인은 모두 있고 모두 있으니 확정일자도 있죠. 그러면 대항력은 얘한테 대항한다는 얘기지. 확정일자 용도는 뭐죠? 입장권. 그럼 이 사람은 확정일자 던질 수 있다 없다? 그럼 이 사람은 확정일자 들어가면 표 있지. 배당받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위에 거 물어볼게요. 위에 거 얘는 뭐 뺏기 없어요? 뭐가 없어서 여기 입장 못한단 말이야. 쓰는 용도가 같다 다르다. 그래서 함부로 확정지 내뱉지 말라는 얘기야. 대항력이 뭐는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항력 갖춘 다음에 주택이 뭐로 넘어가면 경매 넘어가면 선과 뭐로 나타나? 후 슈퍼와 슈퍼 아니게 나타나지. 슈퍼 아닌 사람도 일단 아웃이지. 슈퍼는 아웃이 아니고 대항할 수 있단 말이야. 특히 슈퍼 아닌 사람 나가야 되잖아. 보증 받아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갖추면? 경락대금 들어가서 입장 기회가 있는 거야. 다 못 받았어. 나가야죠. 근데 슈퍼가 이런 사람 있지. 이런 사람도 있지.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대항력은 일찍 갖췄는데 확정 일자를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설정된 다음에 이럴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자, 이 사람은 대항력과 같이 갖췄지. 입장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입장권 있어요 없어요? 아, 방금 전 확정일자는 뭐라고 그랬어? 입장권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입장이 얘보다 빨라 늦어? 아까 여기는 이 확정일자가 이 저당 빠르지. 먼저 배당받고 나중에 받는 거지. 근데 이 확정일자는 늦지. 그럼 배당을 누가 먼저 받아?
표 건 사람은요 입장 그 순서에 따라만 집어넣어. 그럼 누가 먼저 입장하고? 두 번째 들어가겠지. 두 번째 하니까 다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잔액이 남았어. 뭐 남았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예? 다시 돌아와서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힌트 드릴게요. 자, 이 세 번째 임차인 있죠. 대항력은 뭐보다 빠른데? 확정이 늦었죠. 자, 세 번째 있는 사람은 슈퍼이다, 슈퍼가 아니다. 슈퍼이다 아니다. 예? 왜요? 세 번째 사람은 슈퍼 이다입니다. 뭐라고요? 단지 뭐가 늦을 뿐이야. 그러니까 슈퍼 임차인이 뭘 던졌는데 확정 일자 던졌는데 못 받았지. 그럼 와서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슈퍼다. 그러면 슈퍼이다 아니다는 확정일자 유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야. 자, 슈퍼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이름 붙일게요. 요건 순수한 슈퍼. 순수 슈퍼야. 뭐가 없다? 두 번째는 모두 있고 모두 있어. 그래서 이거는 초강력 울트라 슈퍼. 뭐라 한다? 초강력 울트라 슈퍼. 지가 하고 싶다 하면 돼. 세 번째는 변질된 슈퍼. 뭐는 빠른데? 그래도 슈퍼야. 못 받은 잔액이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 그럼 제일 골치 아픈 임차인이 이런 임차인들이야. 왜? 그 금액을 병이 이 잔액을 인수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확정해서 다 받으면 좋은데 다 못 받으면 이 잔액을 와서 뭐 할 수 있으니? 나중에 이 잔액을 누구한테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남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제일 밉단 말이야. 아시세요? 그래서 경락 받을 때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손해볼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게 권리 분석이야. 무슨 분석? 그래서 경락 받을 때는 이 권리 저 권리 잘 이렇게 분석해서 앞으로 내가 이만큼 이익이 있을 것이다 생각 들었는데 인수하는 이런 임차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가 생깁니다. 자, 슈퍼 종류 몇 가지? 대항력 갖췄다, 경매됐다, 슈퍼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어떤 사람? 순수한 대항력만 있는 사람. 대항력도 있고 플러스 확정일자도 있어. 초강력 울트라 슈퍼야. 세 번째는 뭐는 빠른데? 확정일자가 늦다. 그래도 슈퍼야. 그러니까 잔액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슈퍼이다 아니다는 확정일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슈퍼 아닌 것 뭐만 있는 사람? 아니, 미친 사람. 대항력만 있는 사람. 미쳤죠? 대항도 못하잖아. 두 번째, 그나마 뭐하고? 대항력과 플러스 뭐야? 확정 일자가 있으면 그나마 입장 기회는 있지. 다 못 받으면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는 다 못 받아도 뭐 할 수 있는데 슈퍼 아닌 것들은 못 받으면 아웃되는 거야. 근데 이런 임차인이 있어요. 이쪽인데 미리 확정일자를 여기다 받아놓고 저당권 뒤에 대항력 가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 먼저 가서 뭘 갖추고 확정 일자를 뭐하고 갖추고 나중에 뭐예요?
전입신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보다 늦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대항 늦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슈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기준 잡아가지고, 응? 지금 이런 거예요. 뭘 갖췄는데, 연습하는 거예요. 뭘 갖췄는데, 대항력을 갖췄는데 주택이 뭐로 넘어갔다? 경매로 넘어가면, 그죠?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누가 딱 서 있다? 응? 말소 기준 권리 누가 있는 거야? 경락인이 있다. 에? 그러면 이 말소 기준 앞에 있는 것은 뭐가 이쪽은? 어? 슈퍼. 이쪽은? 슈퍼가 아니다. 슈퍼 종류 세 가지. 뭐만 있는 사람? 두 번째, 대항력과 플러스 뭐야? 확정일자 있는 사람. 세 번째, 대항력은 빠른데 확정일자가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슈퍼가 아닌 것도 세 가지. 뭐만 있는 사람? 대항력만 있는 사람. 완전 미친 사람이지? 두 번째, 그나마 플러스 뭐야? 확정일자 갖춘 사람은 입장기 있지? 근데 이런 사람 있다는 거야.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대항력 갖춘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 사람 슈퍼다, 슈퍼가 아니다? 아니죠. 슈퍼는 뭐 가지고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는 이 날짜 인정 안 해줘. 이 날짜를 인정 안 한다고요. 이 사람이 대항력 갖춘 시점에 확정일자를 인정해준단 말이야. 그럼 정리합시다. 대항력 갖췄어. 대주주지. 경매됐지. 앞에 건 뭐예요? 슈퍼. 뒤에 건. 자, 슈퍼 종류 몇 가지? 대항력 있는 사람. 두 번째,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있는 사람. 세 번째, 대항력은 빠른데 확정일자 늦은 사람. 확정일자는 못 받으면 끝까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슈퍼하는 거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완전 간이 배 밖에 나온 누구? 대항력 플러스 뭐야? 또 경에 따라서 확정일자는 빠른데 늦어. 그래도 뭐가 아니다? 슈퍼가 아니다. 자, 프린트물을 들어가세요. C 제목이 뭐예요? 자, 첫 번째 박스. 임차권은 임차 주택에 대하여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 임차 주택 경락에 따라서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돼 있죠? 자, 그렇고 두 번째 문장이 뭐죠?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뭐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문장이 두 개죠. 자, 두 번째 문장도 박스 하세요. 자, 그래놓고 이렇게 쓸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박스 되어 있는 것은, 자, 슈퍼 X라고 적어놓는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여러분들이 박스 친 거 있죠? 그게 슈퍼 임차인입니다. 자, 슈퍼다, 슈퍼 아니다는 뭐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확정일자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 갖추면 슈퍼, 그렇지 않으면 슈퍼가 아니죠. 그리고 슈퍼 옆에다가 세 가지, 슈퍼 아닌 것도 세 가지 자금만 적어놔. 그리고 가서 연상하시란 말이야. 그러면 슈퍼는 확정일자가 있든 없든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뭐 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어도 뭐야? 어차피 쫓겨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끝까지 뭐하고? 전주인과 매전 끝까지 살고 현재 주인한테 뭐야, 보증금 받아갈 기회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 다만 확정일자가 있는 사람은
에이, 이 주택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빌려 쓰는 이 주택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면, 어떤 분은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주택의 기운이 다했다. 이 기운이 다했으면 내 사업에도 분명히 뭐야?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 집을 떠나자 해서 뭐 던져서? 확장일체 던져서 배당받고 다른 것으로 뭐야?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야? 요즘 옮기기 힘들잖아. 하도 뭐가 올라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에이 그냥 확정일자 있어도 그냥 눌러 뭐야 그냥 살자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누구는 슈퍼는. 근데 뭐 아닌 사람들은, 특히 슈퍼 아닌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없어서 아웃돼야 된단 말이야. 그 아웃되는 사람들이 경락대금들한 입장권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조문이 그 우측에 3조의 이 타이틀 제목이 뭐죠? 1항은 제가 생략하고 2항 딱 집어넣었죠? 3조 제1항 2항 또는 3항의 대항요건. 대항요건이 뭐예요? 아니 슈퍼가 아니고 대주주 주택 인도와 주민 등록. 왜 자꾸 얘기하는 줄 아시죠? 의식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인도와 주민 등록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 자 무슨 일자?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 징수되는 공매할 때 임차주택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모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응? 이 우선 변제권을 저는 자꾸 입장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경락대금 들어갈 때는 무슨 권이 있어야 돼요? 입장권 검사하죠. 그럼 특히 이 확정일자는 언제 써먹는 거야? 경매 시 입장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뭐하고 뭐는 전혀 관계없다. 슈퍼이다 아니다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경매시 경락대금 입장권이 흔히 안 나는 거지. 입장권, 특히 입장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야? 선순위가 아니라고요. 누구? 그래서 우측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박스를. 그러면 경매시 슈퍼 임차인하고 아닌 종류 세 가지 있죠.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슈퍼는 걱정 없잖아. 그러니까 밑에 슈퍼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잖아. 잔액 받을 때까지 모두 뭐 할 수 있는 거야? 대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3제 5에서 첫 번째 문장이 뭐가 아닐 때고, 슈퍼가 아닌 것들은 다 소멸하는 거야. 근데 슈퍼인 경우일 때는 다 받지 못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야. 일반인들은요 절대 그게 슈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항력 갖추고 무슨 시? 경매 시. 슈퍼이다 아니다 그것만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다 풀린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편 넘겨보세요. 자 2페이지 가시면 이제 왼쪽은 뭐에 관한 얘기고, 네? 보증금 회수죠? 그럼 요건 어느 때 써먹는 거야? 응? 아, 물론 이제 우선 면제권은 입장권이라고. 경매 시 뭐다? 입장할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는 거지. 그러면 경매가 되면요, 경락대금 표 입장 검사하는 사람 뒤에 순서가 다 있는 거지. 전부 다 가방 하나 들고 줄 서 있는 거야. 순서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런데 우측에 8조 해가지고요, 보증금 일정액 보호라고 돼 있어. 보증금 뭐라고요? 일정액 보호입니다. 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조문은 그냥 우선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 3조 1항 요건 가로 묶으세요. 3조 제1항 요건. 자, 주택 인도 들어갑니까? 네. 두 번째, 주민 등록 들어갑니까? 세 번째, 확정 일자 들어갑니까? 아니, 그럼 앞에 봐. 3조 봐. 앞에 3조. 3조 1항을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3조 1항에 뭐 있어? 그럼 확정 일자가 거기 있는가? 관계 없는 거네? 그럼 모르는 요건 아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보증금 중 일정액 있죠?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뭐 받을 권리가 있다?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증금 일정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우측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중앙에 시행령을 갖다가 얹혀놓은 거예요. 여기 무슨 령이요? 제10조라고 되어 있죠? 이건 시행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하고 11조를 얹혀놨어요. 근데 10조보다도 11조부터 먼저 보세요. 몇 조요? 자, 11조 보시면 법 8조 위에 있죠? 법 8조 있잖아, 지금 위에. 그 법 8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합니다. 자, 1호가 서울특별시죠? 얼마 이하일 때? 9,500만원 이하일 때 그 위에 10조 1호로 가면 돼. 시행령 10조 1호 있잖아. 서울특별시는 얼마? 3,200만원 이하로 먼저 받는다. 다음 2호는 뭐죠? 수도권 정비 기업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얼마? 8,000만원 이하일 때는 위로 올라가서 2호 2,700만원 이하까지 먼저 받는다. 밑에 3호 광역시 6,000만원 이하죠. 위 올라가니까 얼마죠? 네? 2,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4,500만원 이하는 얼마까지? 여기는 무슨 지역에 속합니까? 네? 광역시입니까? 그러면 3원에?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 아니, 얼마 기준이? 6,000만원. 즉, 보증금 액수가 6,000만원 이하일 때 얼마를 먼저 받는다? 2,000만원 받는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경락대금이 준비되어 있으면 전부 다 순서에 따라 줄 서 있지. 네? 저당권 날짜, 확정일자 날짜, 전세권 날짜 순서에도 있는 거지. 근데 입장표 검사하는 사람이 네? 갑자기 성큼성큼 갔더니 저 맨 뒤 있는 사람을 갔다가요, 너 일로 와봐. 손 딱 잡더니 딱 돌아더니 너 먼저 들어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그거야 지금. 보증금 액수를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 6,000만원 이하로 지금 현재 살고 있어. 에? 근데 뭐가 아니야? 슈퍼가 아니야. 슈퍼가 아닌데 뭘 안 갖추고 있다? 이게 없어. 뭐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아까 확정 일지 들어간다고 그랬지. 근데 뭐가 없어? 이것만 있잖아. 그럼 쫓겨나잖아. 근데 이런 사람 금액이 뭐야? 6,000만원 이하라면
그 중에서 얼마만이라도 그 2천만이라도 먼저 주겠다는 얘기야. 아시세요? 그래서 특별히 대우해 주는 거지. 그래서 메뉴의 명칭이 뭐라고 적혀 있어? 조문은 최우선이란 말은 없어. 근데 비교하려고 확정 일자인은 임차인은 순서가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확정 일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들은 뭐 해준다? 제일 먼저 보호해주겠다 그 얘기야. 그럼 이제 봅시다. 최우선 변제 있죠? 네? 여기다 테이프 할게요. 그대로. 자, 지금 기준이 얼마 있는 사람이야? 이하인 사람들이지. 네? 그러면 이 사람 슈퍼 일 수 있습니까? 네? 자, 대항력 갖추고 있어요. 근데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 임차인은 무슨 면제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 있고 여기 플러스 뭐가 있는 거야? 최우선 변제가 있지. 아까는 이게 아니면 대항만 한다고 그랬지. 경락대금 입장 못한다고 그랬지. 근데 이 사람 만약에 뭐라면? 소액 임차인이 있으면 무슨 변제? 그럼 이 사람 배당 받을 수 있습니까? 있죠. 얼마? 못 받은 차네. 대항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두 번째, 모두 있고 대항력도 갖추고 플러스 확정일자까지가 있는데 여기 뭐까지 있으면? 최우선 면제가 있으면, 예? 이 사람은 장난칠 수 있지. 재미로 먼저 뭐 던져서 봤지? 잔액은 여기 붙여야 되겠지. 확정일자 또 받고 다 받으면 나가야 되는데 다 못 받으면. 세 번째, 이런 사람 있습니까? 소액인데 대항력 확정일자 있지. 여기 최 여기 있네. 배당받을 때 어떻게 배당받아? 순서 기다렸다가 자기 거 받으면 되지. 다 못 받으면 그럼 되죠? 그러면 6천만원 이하인데 뭐가 아니야? 그럼 여기 최우선 면제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네 같으면 택도 없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네. 6천만원 이하의 사람은 얼마나 더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거야? 2천만원. 자, 이 사람 여기 최우선 면제 있죠? 그럼 먼저 뭐 받고? 최우선 면제 받고 남은 금액은 확정일자 기다렸다 받고 못 받으면 나가야 되겠네. 세 번째 사람 뭐가 있는데 최우선 면제 있죠? 그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이 날짜는 이거 인정 안 한다고 그랬지. 뒤에 거 받고 못 받으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일명 소액 임차인이라고도 해요. 무슨 임차인? 그러면 소액 임차인도 뭐일 수도 있고 슈퍼일 수도 있고 슈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아주 특례지. 무슨 면제는? 최우선 면제는. 그럼 밑에 있는 금액들은 시대에 따라서 조절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행령에 둔 거야.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 금액도 뭐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최우선 면제할 때는 뭐는 관계가 없는 거야. 확정일자는 관계가 없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가 아닐 때는 확정일자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럼 최우선 변제 있는 사람도 뭐 갖춰놓는 게 좋아? 확정일자 갖춰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민법에서는 그 금액 가지고 시비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 뭐 광역시는 6천만 원이다, 7천, 그거 가지고 시비하지 않아. 근데 중개업 법령 실무에서는 시비할 수 있겠지. 응? 그 민법은 뭐 숫자 가지고 뭐 이게 뭐다 뭐다 이런 얘기는 잘안 해요. 그 무슨 상일 뿐이야, 그거는 암기 상일 뿐이지. 민법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뭘 갖춘다? 대항력. 근데 매매는 신경 쓰지 마시고 무슨 시? 경매시. 말소 귀진 권리에 경락인 있지. 그럼 앞에 게 누구고? 뒤에 건? 그러니까 대항력이 다 빠르다니까 슈퍼지. 뒤에는 대항력 늦으니까 슈퍼가 아니지. 특히 슈퍼 아닌 사람들은 뭘 갖춰야 된다? 확정 일자가 꼭 필요해. 그래도 다못 받으면 무조건 나가야 돼. 근데 슈퍼는 순수한 슈퍼, 초강력 울트라 슈퍼, 변질된 슈퍼. 어쨌든 다못 받으면 뭐할수 있다는 거? 거기다 최우선 면허 갖다 붙이면 되잖아. 순수한 대항력에다가 최우선,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대항력에서 최우선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허는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은. 특별히 금액이 뭐야? 어렵게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법적 지식이 굉장히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어디 들어갈 때는 이렇다 이렇다 할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런 주택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시세가 5억인데 이미 저당권 설정돼 보니까 4억이 돼 있어. 그럼 미안하지만 그 주택은 뭐예요?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집이 깨끗하고 예쁘다고 해서 거기 부대 또 뭐하면 들어가는 순간 뭐야? 경매되는 순간 날아가는 거야. 그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중개업자들이? 그런 건 뭐야? 미안하지만 뭐야? 소개 안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소개해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욕먹죠. 뭐 이런 주택을 했느냐 가지고 뭐 따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권리 분석해서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주택이 뭐 하는 거고? 들어가는 것이고, 경매가 됐을 때 최근에 내가 받을 금액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안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2페이지까지가 가장 중요한 것들 다 얘기했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책자하고 맞춰볼게요. 책. 자,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죠? 일부러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제가 순서대로 했습니다. 556페이지. 그럼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힘들면 그 페이지 찾아가면 되잖아. 그죠? 자, 556페이지 가볼게요. 나와 있는 제목이 뭐죠? 그럼 서설에 목적에 1번 있을 거예요. 몇 번? 그 1번이,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거. 거기 타인 주택 이용하는 방법은 민법상 물권 형태의 무슨권하고 채권 형태의 임차권, 임대차, 임차권 규정이 있죠.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에 되고요. 임대차는 등기 가능성만 있을 뿐. 따라서 주택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회피하기 때문에 결국 주택 임차에는 뭐요? 등기 없는 임대차를 통해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 임차에는 대항력 갖추지 못해서 뭐 받을 수가 없다? 보호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한 것이다?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됐죠? 자, 그 다음에 B, 560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560페이지 가시면 대항력이 나오죠. 그죠? 이 대항력에는 뭐는 요건이 아니다. 응? 그래서 그 대항력 옆에다가 큰 글자로 대주주만 적어 놓기.
무슨 주지요? 대, 주, 주. 자, 그래서 주민등록 가지고 몇 가지 비교할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딱 두 가지 했었죠. 다가구하고 뭐예요? 다세대 했었죠. 그래서 562페이지 가시면 3번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그래서 오른쪽에다가요 네 글자 써놓으세요. 구분 소유. 무슨 소유요? 구분 소유가 돼 있는 것이 다세대고요. 다가구는 구분 소유가 안 돼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C 567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567페이지 가시면 3조의 5가 있죠. 그래서 밑에 2번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적혀있네. 이걸 아까 뭐라고 표현했다? 슈퍼 동그라미 화살표 세 가지 기억하기. 슈퍼 임차는 몇 가지? 세 가지. 자, 밑에 3번 후순위 임차인 있네. 이게 뭐가 아니다? 슈퍼 X죠. 이것도 몇 가지? 세 가지. 그렇게 해서 한번 맞춰 보시면 되고요. 다음 569페이지 보증금 회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1. 보증금의 무슨 면제권? 자, 우선 면제권 옆에다가 확정일자. 무슨 일자? 확정일자가 있으면, 특히 후순위 아닌 사람들은 확정일자가 꼭꼭꼭 필요하겠죠. 다음 넘기셔가지고요 570페이지 소액보증금 보호 있죠. 무슨 변제? 자, 최우선 변제는 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관계없는 거죠. 그러면 이 소액임차인도 두 가지죠. 뭐? 슈퍼인 것 아닌 것. 자, 슈퍼인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춰놨으면요 입장 기회가 몇 번? 두 번 있다는 얘기예요. 왜? 소액으로서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로 우선 변제. 아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가 없으면? 확정일자가 없으면 소액임차에서 입장권은 한 번이지. 그러니까 확정일자와 소액이 같이 붙어있으면 입장기가 몇 번? 입장권 두 장 있다는 얘기고. 에? 확정일자만 만약에 뭐가 없으면, 확정일자가 없으면 최우선 면제 입장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우선 면제와 최우선 면제는 전부 다 뭐의 얘기야? 입장권 얘기야. 무슨 권? 그것을 지금 비교해 드린 거야. 거기까지 제대로 돼 있으면 흐름은 잃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붙이는 거야. 뭐 기간이 뭐 최단기다 뭐다, 에? 뭐 법정갱신이다, 그건 나중 문제야. 그럼 결론하면 되겠네. 주택임대차 몸을 표현하세요. 누구야? 경매시 슈퍼. 슈퍼 아닌거 슈퍼 종류 몇가지? 슈퍼 아닌거 뭐야? 최우선 변제는 갖다 붙이면 되지. 최우선 변제도 뭐하고 뭐가 있어? 슈퍼와 슈퍼 아닌 것.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뭐는 관계가 없었구나. 그거 깨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수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는 도대체 뭘까? 상가 건물 나오죠? 됐습니까? 자, 1조 목적. 이 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한다. 돼 있죠? 그런데 상가는
보증금 액수를 제한해서 적용합니다. 뭐를 갖다가요? 자,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액수가 관계없이, 네? 보증금이 10억짜리 주택 임대차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있죠. 그래도 뭐 갖추면, 대항력 갖추면 보호해줍니다. 근데 상가는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거기 2조 있죠. 적용 범위 있어요.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 그죠? 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임대차세는 뭐 하지 않냐다. 자, 이것을 거기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있죠. 딱 가로 묶으시고 밑에다가 순수 보증금 X 환산 보증금 동그라미 그렇게 적어놓는다. 무슨 보증금이 아니고요, 순수한 보증금이 아니고 뭐다? 환산 보증금.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냥 보증금 액수 관계없이 다 보여주면 좋은데, 보여주면 되는데 2번 만들 때 또 그 임대인들 모임이 있겠어 없겠어? 한국은요 뭔 모임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한번 어디 한번 지나갔다 오면 전부 다 모임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 여러분 또 우리 또 올해 합격자 모임 할까 안 할까? 하죠? 에? 그때 나올 거 안 나올 거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합격해야 돼. 그래서 어느 한 가면요 합격한 사람들끼리 모임 갖고 또 뭐 한 사람들 어디가 더 끈끈한 우정이 있을까? 떨어진 사람들 몸이 굉장히 끈끈합니다. 너무너무 뭐야? 가슴에 와닿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합격하죠. 굉장히 오래가. 근데 후딱 합격한 사람들은 뭐야? 정이 없어. 인정머리들이 없다고. 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합격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뭐해서 좀 더디지만 늦게 해서 되는 경우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제가 얘기해요. 저 옛날에 이제 강남 박물관에서 강의할 때 전설적인 사람 하나 있었어. 2002년도부터 시작했어. 월드컵 때. 그래서 한 8년 만에 됐나? 근데 그분은 일부러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에? 꼭 시험 보면 한두 개가 모자라. 한두 개가.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떨어져도 합격자 모임에 나온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는 떨어졌어. 그리고 탁, 하나 모자라는, 한두 개 모자라는 거. 잘 어울려. 그러니까 사람들 그 사람을 인식해, 인식 못해. 아니, 다 붙었는데 혼자 떨어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너무 딱 각인이 되잖아. 그렇고 거기 회장 다니라 잘 놀아. 그렇게 2002년, 2003년, 4년, 5년, 6년, 7년을 갔다가 합격자 모임을 왔다 갔다 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자기 뭐야 전부 다 인적 네트워크야. 어? 그래서 8년도 딱 됐어. 다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도 사람 많이 아니까. 아니, 내가 모르는 곳은요 내가 가면 하루가 걸리지. 아니 무슨 뭐 시설 알아보려다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서로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전화해서 야 거기 어떻게냐는 뭐라 그래요? 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그 현장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생생해. 평상시 술 한잔 먹으면서 뭐야 형님 동생하고 자기도 술 많이 사야 되겠지.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답이 와.
그러니까 꼭 일찍 학교 갈 필요가 그건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거 꼭 붙었다 해서 돈 버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뭐 하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그래서 일부러 더딜 필요는 없어요. 주변 사람하고 잘 모여서 이렇게 융화해서 옆 사람이 나중에 나 돈 벌을 사람들이야 전부 다. 적이 아니고 나중에 나한테 뭐 할 사람들이에요? 잘하라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에? 실력자일 수도 있고 모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보증금이 아니고 이게 복잡해. 기준역을 하는 거니까. 자, 환산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밑에 시행령이 나와요. 뭐라고요? 시행령은 뭐냐면요, 2조 적용 범위에서요, 자, 2조 제1항 당시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있죠. 그게 무슨 보증금? 환산 보증금은 다음 각호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는 4억 원 이하, 2호는 3억 원 이하. 자, 대전은 광역시 되죠? 그럼 얼마? 2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 자, 2항하고 3항이 계산 방법이야. 법 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에 차임액은 월 단위 뭐로 한다? 차임액으로 하고 법 2조 2항에서 대통령 전환 비율은 읽어봐요. 똑바로 읽어요 지금. 누가 100분의 1을 써? 1분의 100이야. 숫자로 하면 100이야. 근데 100으로 하지 마시고요. 항상 1분의 100 그렇게 연습하세요. 시험에 혹시 이게 100분의 1로 나올까봐 걱정돼서 보여드린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들 1분의 100이란 말 들어봤어요? 100이면 100이지. 근데 법정 보니까 뭐야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수한 보증금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환산 보증금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응? 순수한 보증금에다가 에? 응? 곱하기 월 차임 있잖아. 에? 월 뭐야? 차임 곱하기 1분의 100이야. 아, 이거 곱한 게 아니지. 더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순수 보증금 더하기 월 차임 곱하기 뭐다? 1분의 100 해서 자, 대진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 2억 4천만 원 이하일 때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단 1원이라도 만약에 뭐하면 넘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B 590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적용 대상 있습니까? 그럼 우측에 그냥 591페이지 맨 우측 위에 2번 있죠? 적용 대상 보증금 범위 있죠? 세 번째 줄에 환산 보증금은 따옴표 보증금 더하기 뭐죠? 차임 월세 곱하기 뭐죠? 지금이니까 1분의 100이지. 그거 안 하고 했으면 전부 다 100분의 1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2호, 3호, 4호 있죠? 자, 맨 밑에 2번 별표하시고 예를 들면 보증금이 얼마고 1억이고 월세가 얼마다? 250만원이면 순수 보증금이 1억이죠. 더하기 250 곱하기 1분의 100 하면 얼마야? 응? 2억 5천에 1억이니까 3억 5천이죠. 그럼 서울 지역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 받죠? 왜? 기준이 4억 원 이하니까. 그럼 서울특별시는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대전이면 대전은 2억 얼만데 4천 한참 초과하잖아요. 그럼 이 법을 적용받아 못 받아? 못 받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아웃이 아니고 이 법 자체를 보호를 못 받으면 그냥 일반법, 민법, 임대차이다 그 얘기야. 뭐라고요? 이 법 적용 못 받으면 일반법, 민법이야 그냥 진짜 완전히 날아가는 거야. 힘들어. 그러니까 요즘 뭐라고 나와요? 요즘 예? 건물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슈퍼 갑질한다고 그러잖아. 계약이 딱 뭐 했는데 끝났어. 그럼 나가는 건 맞아. 근데 옛날 차임에다가 몇 배를 세 배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나가기도 그렇고 안 나가기도 그렇고 힘들잖아. 근데 있는 사람도 더 한 거야. 아시겠어요? 지금 보세요. 거기도 이게 아까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액수가 관계가 없었지. 근데 상가는 그냥 다 보여주면 좋잖아. 근데 또 임대인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뭐 했는지 다 보호를 안 해주고 뭐야 일정 기준 이하만 적용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같은 건물에도 이쪽은 보증금이 2천인데 이쪽은 얼마고 1억이고 1억일 때는 월세를 적게 받고 2천은 월세를 높게 받잖아. 다 편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기준 잡으라니까 또 그걸 평균 낸 게 그게니까 보증금 더하기 가로 열고 월세 곱하기 뭐야 1분의 100 해서 대전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2억 6천 이하일 때만 적용하는 거야. 그 만약에 넘으면 일반법 민법 가는 거야. 그러면 적용이 되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 C 보세요. 대항력 있죠? 뭐예요? 아까 주택은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죠. 상가는 3조 보세요. 뭐라고 됐는가? 건물 인도하고 뭐야? 사업자 등록이야. 그러면 그날이야 다음날 오전 0시야? 0시지? 그래서 환산보증금 이하니까 이 법 적용을 전제해서 시작해가지고 가서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언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 갖췄다. 근데 그 상가가 뭐로 넘어가면? 경매 넘어가면 또? 슈퍼 밑에 다시 나오잖아. 슈퍼 아닌 거 종류 몇 가지? 슈퍼인 종류 몇 가지? 특히 슈퍼 아닌 사람들은 뭘 갖춰라? 확실히 갖추라는 얘기야. 갖추면 배당받고 못 받으면 다 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슈퍼는 투영할 수 있고 확신서는 못 받으면 끝까지 뭐 할 수 있다? 똑같단 말이야. 그 주문 구조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또 우선 면제 나오지? 같아. 자, 우석에 최우선 면제 있죠? 아이고, 상가도 뭐야?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뭐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죠? 자, 밑에 시행령 6조 있습니까? 6제 서울특별시 2호, 3호, 4호 있죠? 거기 그것만 묶어봐요, 이렇게. 1호, 2호, 3호, 4호. 7조 건드리지 마시고. 자, 1호에 있는 금액이 서울이 얼마야? 6,500, 수도권 5,500, 광역시 그 밖에지요? 자, 여기 대전이니까 3,800을 색깔 칠해보세요. 이게 물을게요. 순수 보증금입니까? 환산 보증금입니까? 환산 보증금이야.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분의 100 해서 그것이 얼마일 때 3,800만원 이하일 때 그 밑에 7조 3호 가서 1,300만원만 이하인 것만 뭐예요? 최우선 변제해 주는 거야. 그럼 이게 뭐랑 구조랑 같아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은 얘기. 단지 주택은 보증금 액수 관계없이 시작되는데 상가는 환산
보증금 기준 잡아서 시작하는 것 뿐이야. 그럼 이거 똑같잖아, 이거. 뭐, 슈퍼 이사 아니다. 최우수면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뭐만 제대로 정립돼 있으면, 주택 임대차가 정립돼 있으면 무슨 법도 상가도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제 그래놓고 나중에 주택에 없는 상가에만 있는 몇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상가 임차인들은 좀 오래 장사해서 에? 보증금 외 권리금은 인정을 안 해주잖아 지금. 그러니까 기간 보장 문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나 한 번 더 갱신할래요 갱신할래요 해가지고 5년까지 연장 기회가 있어. 그런 몇 가지 특별한 것만 기억하면 되고 큰 구조는 같다. 자, 주택, 상가, 뭐뭐로 하세요? 이게 경매, 슈퍼, 종류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최우선 면제 둘 다 똑같지 뭐. 최우선 면제도 뭐야? 슈퍼, 아닌 것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기준을 잡고 하라는 얘기야. 그게 이제 돼 있으면 갖다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됐죠?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가등기 담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은 1시 반부터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